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레트로 게임 기기 중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MXX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MXX의 레트로 기기 하나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기기 이름은 XX1 미니 플러스가 되겠고요. 발음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MXX 기기 자체는 과거에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형식인 PFGA의 원칩 MXX가 출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줄여서 OCM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런 기기가 나중에 공개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클론 기기들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을 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나게 되었는데 이번에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인 케이스 부분을 보게 되면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케이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전면 부분에는 이렇게 허브가 있는데 한번 G를 벗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S1이라고 제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투명한 아크릴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슬롯 같은 경우는 상단 부분에 하나, 그리고 후면 부분에 저 뒷부분으로 꼽을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슬롯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컨트롤러 부분을 보게 되면 전면 부분에 두 개의 컨트롤러, D서브 9핀이 되겠죠. 일반적인 MXX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두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우측 부분에는 기존의 원칩 같은 경우는 SD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 SD를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게 되면 일단 MXX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PS2 단자가 있게 되겠고요. 외부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VGA, 그리고 사운드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5핀 단자를 사용하고 있게 되겠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전원 버튼 자체는 이렇게 푸시락 형식으로 전원을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되면 컴포지트 출력이 있고요. 우측에는 리셋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을 보게 되면 좌측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 출력이 되어 있고, 우측은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한번 내부도 한번 뜯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분해를 해서 내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된 SX1 미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에는 FPGA를 담당하고 있는 알테라 사이클론이 되겠고요. 그 주변에는 저항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칩 같은 경우에는 3.3V를 신호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레트로 기기들은 5V를 인식하는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렇게 핀들을 저항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자, 보드의 내부에 실장이 되어 있는 콘덴서들은 정말 탄달 콘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해 콘덴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명이라든지 전해 누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아주 좋게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5V 입력에서 레귤레이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전압을 다운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 이렇게 퓨즈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나모로 전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런 어느 정도 보호 회로가 갖추어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트라 칩 하단 쪽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 달려 있고, 그리고 각각의 상대를 표시해 줄수 있는 LED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을 보게 되면 SD램이 있게 되겠고요. 왼쪽에는 ESP가 달려 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함인가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을 보게 되면 이 핀이라든지 모양을 봤을 때는 DC-DC 컨버터인 것 같은데요. MXX 같은 경우는 5V 이외에도 12V, 마이너스 12V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컨버터를 위한 칩이 달려 있었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 자리는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왼쪽을 봤을 때는 그라운드 V 플러스 V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던 DC-DC 컨버터 대신 이 작은 보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로 출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축을 보게 되면 내부 보드에 이제 각각의 콘덴서라든지 저항 종류가 달려 있고 뭐 특별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조립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팩을 아무것도 꼽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XX 같은 경우는 부팅이 됐을 경우에 베이직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자, 전원을 켰을 때 일단 부팅 화면에 놓고 메모리는 자, 2메가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MSX 베이직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PS2 키보드를 꼽은 상태에서 입력을 해보면 뭐 제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MSX 같은 경우에 31키가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모드 같은 경우는 LCD 모드가 되겠고 두 번째는 CRT 모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보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LCD 모드가 되겠고요. 뭐 CRT 모드와도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T 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LCD 화면에서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겠고요. 자신에게 맞는 모니터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출력이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PC 엔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상이죠. 세로 줄 무늬가 있는데 젤바 현상이라고 불려지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정지된 화면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세로 줄 무늬가 보이게 되겠고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정된 화면에서는 좀 티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붉은색이 좀 강해 출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게 되는데요. 모니터를 CRT로 변경하든지 다른 모니터로 변경했을 때에는 또 다른 화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붉은색이 조금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15K RGB 출력으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31K에서 보여줬던 젤바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깔끔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상에서도 15K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31K 출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할 게임은 카트리지 게임이 되겠고 코나미 SCC 사운드를 정말 잘 살린 사람한다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SCC 사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부 사운드와 그리고 외부 팩에 있는 사운드가 합성이 되게 되는데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 부분의 사운드 들어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탄환이 명중한 소리도 밸런스적인 부분에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잘 들리시죠? 자, 이번엔 유령님께서 나눔을 해주셨던 하이퍼 올림픽이 되겠는데요. 이런 자작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문제없이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스펙의 일종인 V4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전원을 넣게 되었고요. 네, V4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었고 구동까지 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DR 화면까지 넘어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외형을 소개할 때 하단 부분에 딥 스위치가 있었다는 부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딥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 고속 모드로 한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4가 고속 모드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부팅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X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지 형식의 게임도 많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후기에는 이제 플로피형 게임도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OCM이라든지 OCM 클론에서는 이렇게 카세트 형식의 게임만 구동이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에게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자, 특별하게 플로피 디스크 컨트롤러 팩과 그리고 플로피 드라이브를 준비를 해서 플로피 게임도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한 이 삼성 플로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신품이 되겠고요.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자, 플로피를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죠. 플로피 디스크가 인식이 되었고요. 이제 좀 부팅 뒤에 아마 로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플로피 디스크 있는 소리가 들리죠? 네, 인식이 되었고 자, 플로피 디스크 게임이 구동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카트리지 게임 플로피 디스크 여러가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확장 슬롯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를 해볼 건 이제 고모형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던 확장 슬롯이 되겠는데요. 이 OCM 클론에서 확장 슬롯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롯 쪽에 확장 슬롯 카트리지를 꼽아주게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확장 슬롯 쪽 카세트를 꽂고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어주게 되었고요. MXX가 부팅이 되었습니다. 자, 확장 슬롯이 인식이 되었고 문제없이 동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OCM 클론이 SS5 미니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크기여서 공간적인 부분에 제약이 없어진다는 점과 그리고 레트로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모니터 출력에 대응하는 32K 출력을 하는 만큼 장점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기와 비교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가지 장점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MXX를 찾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